리딩 보디 1, 유닛 3, 리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네요. 자, 여기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요 칸, 요 밑으로 쭉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냐?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어려운 말로 1인칭이라 그래요. 1인칭. 1인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나란 뜻이에요. 나. 자, 근데 나라는 말이 I도 있고 my도 있고 me도 있는 건본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여기에 쭉 보면 뭐 일단 그림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1인칭은 나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남자가 있죠? 어떤 남자 한 명.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떤 남자가 한명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곤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오케이. 근데 3인칭인데, 이 사람은 남자인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어떤, 이 사람은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요. 또 다른, 뭐,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3인칭인데요. 근데 요거는 여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그림 뭐냐?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에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2인칭이라고 합니다. 2인칭. You 이런 게 보이죠? You 2인칭.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가리키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어. 둘이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3인칭이라고 되는 거 3인칭. 그러니까 요것도 3인칭이고 요것도 3인칭이고 요것도 3인칭인데요. 3인칭의 특징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려면 말을 하는 사람, 대화를 하는 사이라면 말을 하는 사람 1인칭이고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2인칭이라고 합니다. 뭐 2인칭 하면 너란 뜻이죠. 너. 1인칭은 나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이건 우리란 뜻이죠, 우리인치. 우리는 마찬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1인칭이에요, 1인칭. 근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1인칭 I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1인칭 we하고의 차이점은 뭐, 단어의 뜻에 나와 있어요. I는 나란 뜻이니까 한 명인 거고요. we는 우리란 뜻이니까 여러 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런 거할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뭐첫 번째 줄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누가? 누가라고 물었을 때, 야, 누가 이거 먹었어? 그랬을 때, 뭐 내가, 뭐 또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I는 내가, 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전부 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he는 그는 그 남자는 그 남자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 남자가 야 누가 내 케이크 먹었어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한 명이 먹었나 봐요. 그가 먹었어요. 그 남자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가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여자가 그랬다 그러면 she라고 하고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이런 뜻이죠. 그녀는 그녀가 이런 뜻이고요. 또 누가 이 문제 풀수 있니? 그랬더니 너는 이 문제 풀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 너는 그래서 you는 너는 누가라고 물었더니 뭐 네가 이런 뜻이죠. 너는 또는 네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they는 그들은 또는 뭐 어떤 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물건한테도 쓰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그것들은 뭐 누가 그랬더니 누가 너 울렸어 그랬더니 걔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거기 갈 거야? 누가 거기 갈 거야? 누가라고 계속 묻습니다. 첫 번째 줄은 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나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we는 우리는 우리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쭉첫 번째 줄은 이걸 보고 첫 번째 줄을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 문장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단어의 형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행복하다 할때 I am happy 이러죠. I am happy. 뭐그 남자가 뭐 힘이 셉니다. He is 누가 힘 센데 그랬더니 He is strong 이러죠. 그다음에 누가 예쁜데 그랬더니 She is pretty. 그 여가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너는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잘생겼다고? 네가 잘생겼어. You are handsome 이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걔들은 귀여워. 누가 귀여운데? 그랬더니 걔들이 귀엽네. They are cute. 이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브라운식 가족이냐? 그랬더니 We are the brown family. 우리가 브라운식 가족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첫 번째 거. 누가 행복하니? 내가 행복해. 누가 힘세니? 그가 행복해. 아, 그가 힘세. 누가 예쁘니? 그녀가 예뻐. 누가 잘생겼어? 네가 잘생겼네. 계속 선생님이 누가라고 묻고 있죠. 누가 귀엽니? 걔들이 귀여워. 누가 브라운식 가족이야? We are the brown family. 우리가. 첫 번째 줄은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걸 보고 주격이라고 한대요. 그다음 두 번째 줄은 뭐냐? 누구의? 아이고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그래서 이거를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마이북 하면 누구의 책? 나의 책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의 책인데 마이북 나의 책이야. 뭐 his house. 누구의 집인데? 했더니 그의 집이야. 그의 란 뜻이고 이건 나의 란 뜻이죠. 그 다음에 her back 할까요? her back 한번 her back 누구의 가방? 그녀의 가방. 그 다음에 your sister 뭐 이럴 수 있겠네요. your sister 하면 누구의 여자 형제니? 너의 여자 형제 your sister 너의 란 뜻이죠. her는 그녀의 란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there 하면 그들의, 그것들의 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그래서 there 뭐 할까요? their desk 할까요? their desk. 누구의 책상? 그들의 책상. 그다음에 our 뭐 할까? our 나온 거뭐 있을까? our chair 할까요? our chair. 예, 나왔던 단어. our chair 하면 우리들의 의자. 누구의 의자? 우리 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my, his, her, your, their, our 같은 경우에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책? my book, 나의 책. 누구의 집? his house, 그의 집. 누구의 가방? her bag, 그녀의 가방. 누구의 sister? your sister, 너의 sister. 누구의 데스크? their desk, 그들의 책상. 누구의 chair? 누구의 의자? our chair, 우리들의란 뜻이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어떤 물건 같은 게 나오죠. 물건이나 어쨌든 이름씨라고 하는 거, 어떤 것 이름씨들이 나옵니다. 의자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여자 형제라는 것, 가방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누구의 책? 나의 책 이런 식으로 하죠. 화면이 왜 이렇게 떨리죠? 예. 잠깐만요.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누구를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목적격. 그래서 me는 나를 나에게 이런 뜻이고요. 힘은 그를 그에게 이런 뜻이고요. her는 그녀를 그녀에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you는 너를 너에게 라는 뜻이고요. them은 그들을 또는 그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us는 우리를 또는 우리에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ou like me 이런 거 해볼까요? You like me. 네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나를. 그 다음에 뭐 I like him 해볼까요? I like him 하면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니? 그를 좋아한다. I like her 해볼까요? I like her 하면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그녀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I like you 하면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I like them
하면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그들을 좋아한다.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he 마지막 us he likes us 하면 그가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우리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like 네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니 그럴 때 나를 좋아한다 이러고 있죠. I like him 나는 좋아한다고 해놓고 누구를 좋아하니 그를 좋아한다. I like her 하니까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그녀를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저 계속해서 누구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걸 보고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격이고 I, he, she, you, they, we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my, his, 그의, her, 그녀의, your, 너의, their, 그들의, our, 우리들의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걸 보고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ou like me, 나를, I like him, 그를 좋아해, I like her, 누구를, 그녀를 좋아해, I like you, 누구를, 너를 좋아해, I like them, 난 좋아해, 누구를, 그들을 좋아해, 이런 것들, he likes us, 그가 좋아해, 누구를, 우리를 좋아해,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질문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생긴 게 똑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her는 그녀의란 뜻일 수도 있고 그녀에게 그녀를 이란 뜻일 수도 있어요. 지워졌네요. 그녀를 일 수도 있고 그녀에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같은 경우에도 너는 네가라는 형태하고 너를 너에게라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 you가 너는 이란 뜻인지 너를 이란 뜻인지 또 her 같은 경우에 그녀의란 뜻인지 그녀를 이란 뜻인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격이라는 거에 대해 배웠어요. 격.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I have a dog.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죠? I love my dog. 누구의 개?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 I love 누구의 개를? 나의 개를.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자기가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을 했으니까 갑자기 뭐 I love your dog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의 개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I love my dog 하겠죠. 다음 케빈이 brings 케빈이 데리고 온다 a chicken 한 마리의 닭을. 그래서 케빈은 어떤 남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남자고 남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케빈이 닭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닭이 낳는다 알을 낳는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의 닭이라는 말 여기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케빈은 안 만져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희인데 여기에 올 자리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그의라는 뜻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이 아니고 그의니까 여기는 His가 오면 되겠죠. His chicken lays eggs. 그래서 완성시키면 Kevin brings a chicken. Kevin이 닭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닭이 lays 낳는다 알들을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3번 Gina brings a dog. Gina 여자죠 여자 여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자고 한 명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 쓸수 있죠. Gina라는 그녀가 brings 데리고 온다 개한 마리를.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러면 이번에는 그녀의 개죠. 아까 지나가 여자였으니까 그녀의 개가 뭐 한다? barks 짖는다. 어떻게? loudly 시끄럽게. 그럼 그녀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니까 지나 brings a dog. her dog barks loudly 하면 지나가 데리고 옵니다. 한 마리의 개를 그녀의 개가 barks 짖는다. 어찌 loudly 하게. 그다음 we bring 우리가 데리고 온다네요. a cow 한 마리의 암소를 it gives 그것이 준답니다. 그쵸? 주는데 누구에게 여기에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자리네요. 그것이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우유를 여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자리에 우유죠. 암소니까 우유를 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데리고 온다고 했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암소를 데리고 온다 했으니까 암소 is은 더 카우 대신 왔죠. 그 암소 대신 왔죠. We bring a cow. 우리가 암소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그 암소가 주면 누구에게 우유를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겠죠.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 그럼 우리에게는 us였죠. It gives us milk. 우리에게 밀크를 줍니다. 그다음 my brother, 나의 남자 형제. 앞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래서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 have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s가 붙어 있는 does에 s가 붙어 있는 has를 쓰죠. 나의 남자 형제가 가지고 있다. A dog and a cat. 개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럿이죠. 여럿. 됐습니까? 그럼 my brother가 has 가지고 있는데 a dog and a cat 개한 마리하고 고양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는 그가 사랑한다 라고 돼 있죠? 그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사랑한다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my brother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죠. my brother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my brother가 사랑한다 해놓고 여기에 사랑한 그러니까 my brother가 어독과 어캣을 가지고 있다고 해놓고 나의 브라더가 사랑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진 말? 그들을 사랑한다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은 뭐였습니까? they도 아니고 they're도 아니고 them이었죠. 그들을 사랑한다. 여기 보이죠? 그들을 사랑한다 할때 them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각 질문에 대한, 그가 사랑한다 했으니까 여기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란 뜻의 댐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자, 알맞은 거 서로 짝지어달라는 얘기군요. 자, 그래서. 어떤 행동? bark loudly. 시끄럽게 짖다. 여기 바로 보이네요. bark loudly.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bark loudly 이렇게 써주면 공부가 더잘 되겠죠. 양치질 시켜주고 있네요. 그렇죠? B고요. 브러쉬 시켜주고 있죠. 무엇을? The dog's teeth를. 여기에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뭐뭐의란 뜻인데 the dog 뒤에다 붙였으니까 그 개의란 뜻이죠. 솔질해줍니다. The dog's teeth. 그 개의 치아를.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는 지금, 이거 빗질해주고 있죠. 빗질. 그렇죠. 빗질해주고 있으니까 C네요. comb 해주고 있죠. comb the dog의, 그게의 fur. 털을. comb the dog's fur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는 목욕시켜주고 있는 거네. 목욕. 그쵸. 목욕시켜주는 거니까 아이고야 어디 있나 하면 이네요. Give the dog a bath죠. 이에서 준다. Give 해준다. 누구한테? The dog한테. 무엇을? A bath. 목욕을. Give the dog a ba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산책시켜주고 있는 거죠. 산책시켜주고 있는 거니까 walk the dog이죠. walk the dog. walk 산책시켜준다. 걸어다닌다. 누구랑? the dog이랑.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밥을 주고 있는 거죠. 밥을 주고 있는 거니까 아 선생님 지금 좁아서 잘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렇죠. feed 하는 거네요. feed. 그래서 feed 밥 준다. 누구에게? the dog한테. feed the do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채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첫 번째 이쪽으로 쭉 이렇게는 전부 다 누가에 대한 대답.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전부 다 누구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누구를 누구에게고요. 첫 번째 줄을 뭐라 그랬다? 주격이라고 했죠. 두 번째 줄은 소유격. 누구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목적격. 목입니다. 목적. 네, 다시 적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목적격입니다. 컴퓨터로 쓰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
그래서 나는 I, 나의 my, 나를 me. 그는 he, 그의 his, 그를 him.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도 her. 다음에 누가 그들이 they, 그들의 their, 그들을 them. 우리는 we, 우리들의 our, 우리들을 us, 우리에게 us였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닭이네요. 그러면 치큰이죠, 치킨. 그다음에는 카우네요, 암소. 오케이, 자, 13번, 14번. 그럼 14번 문제가 뭔지, 14번 문제가 뭔지, 13번은 뭘 묻고 있고, 14번은 뭘 묻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오케이, 빈칸 채우기네요. Danny brings. 그러니까 Danny가 데리고 온데 무엇을 데리고 오는지. Gina brings 무엇? 그러니까 또 Danny가 무엇을 데리고 오고, Gina가 무엇을 데리고 온지 여기 보고 찾았으란 얘기고요. 그럼 빈칸에다가 이런 문제를 풀땐 빈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choose the word for the blanks. 골라라 단어들을 뭐를 위한? 빈칸들을 위한. 빈칸에 들어갈 words 단어를 골라달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oday is pet day. 오늘은 애완동물 날이에요. Everyone brings. 모두 다 데려오고 옵니다. There. 그들의 나왔네요. 그들의 pets. 애완동물들을. Kevin.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Kevin. 그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의 닭이죠. His chicken을. It lays eggs. 오케이. 자, 여기는 케빈 없죠. 데니하고 지나니까 케빈이 뭘 데리고 왔는지는 여기에 쓰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케빈 brings us his chicken. 오케이. 그래서 케빈이 그의 닭을 데리고 오고 있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냐? 뜻은 그것은 이란 뜻인데 여기는 his chicken을 안만 길어봤자 뭐한 거다. is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his chicken은 한 마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 lays his chicken lays eggs. 자, 여기 Gina 나오네요. Gina brings her dog. Gina가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Gina brings a dog이죠. Gina가 개를 그녀의 나왔네요. 이게 그녀의 개를.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Gina's dog. 또는 진아가 여자니까 her dog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꾼 거죠. her dog barks 그녀에게 진아에게가 뭐 한다? 짖는다 시끄럽게. 자, 데니 나왔어요. 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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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는 뭐니까 데니는 남자죠. 남자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여기에는 그의가 와야 되겠죠. 데니가 데리고 옵니다. his cow 그의 암소를. 그 다음에 it은 His cow 대신 왔죠. 이번에 his는 Danny's 대신 왔고요. Danny의 cow 대신 왔죠. His cow 또는 Danny's cow. 안만 길어봤자 한 마리니까 또 it으로 바꿔 쓴 거고요. 이것이 준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밀크를. Danny brings a cow네요. Whose pet? Whose? 누구의란 뜻이었죠. 누구의 pet이 is the best? 최고니?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라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everyone says 모두 다 말하기를 mine 나의 것이요. mine은 뭐 대신 왔냐면 my pet 대신 왔죠. 나의 애완동물요. 내 거요.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알아봤네요. cow하고 dog이었고 그다음에 his 그의였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필기한 것들, 선생님의 설명이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늘 하라고 얘기하죠. 필요한 것들 필기하고 채점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